FC 안양이 K리그2 플레이오프에서 부산에 아쉽게 패하면서 승격의 문 앞에서 올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안양은 창단 이후 올해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1부 리그 승격 플레이오프에 티켓을 놓고 벌어진 FC 안양과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 K리그2 득점 순위 1위 부산과 2위 안양은 예상대로 창과 창의 공격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안양은 전반전을 완전히 주도했습니다. 수비부터 공격까지 빌드업 과정이 매끄러웠고 패스웍도 좋았습니다. 공격 루트를 좌우로 자유롭게 전환시키며 부산을 정신없이 흔들었습니다.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몇 차례 있었지만 골을 넣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0-0이지만 뭐 몇 골 난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일단 재밌게 갔고 결과를 떠나서 내용에 점수를 준다면은 네. 안양이 한 6-4 정도로 잘한 경기입니다. 네. 후반전에도 안양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상원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국 후반 15분 부산 호물로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경기는 1-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안양의 올 시즌 도전도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지금처럼 수비가 좀 해준다면은 두 골을 충분히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 또 그 퇴장에 또 좀 무너졌네요. 감독이 뭐 이렇게 그러니 뭐 우리 안에 선수들이 얼마나 FC 안양은 승강 플레이오프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창단 최초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3위라는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가변석 설치로 시즌 초반 10경기를 원정에서 치러야 했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FA컵에서 K리그 우승팀 전북을 눌렀고 홈경기에서 5경기 연속 승리했으며 올해 K리그2 우승팀인 광주를 7-1로 대파했던 기분 좋은 한 해였습니다. 김영열 감독은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을 회상하며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이 책임이라는 게 어깨를 누르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게임 때는 괜찮은데 게임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솔직히 여태껏 말씀 한 번 이런 말은 안 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최고의 한 해를 보낸 FC 안양. 내년에는 올해 이루지 못한 승격을 향해 다시 도전을 시작합니다. TV로드 뉴스 이재명입니다.